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믿음은 정말 중요하죠. 처음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 뭐 부부, 뭐 동역자 이렇게 친밀할수록 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나눔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이렇게 나눌 때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또 때로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다가도 그것이 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때 그것이 많은 부분 해소되는 것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관계 속에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신뢰가 두터워지게 되죠. 주님과의 관계도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친밀한 교제가 이어질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신뢰가 깊어져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오늘 간증에서도 나눠주셨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주를 신뢰하지 못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주님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알을 섬기는 그 엘리야,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그 이방 주술사들과 엘리야가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지요. 가뭄이 심한 그 땅에 누가 진짜 신인지를 한번 대결해 보자.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누가 비를 내릴 수 있는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18장 21절 말씀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니라 하니. 여러분, 그때 백성들 중에 누구 한 사람 당당하게 여호와를 따르겠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방 주술사들이 온갖 자기들의 제사를 드리면서 온갖 방법을 다 취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제단에 불이 임하고 그렇게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엘리야는 뭐가 달랐을까요? 그가 서 있는 곳이
1대 850 소수고 그의 편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약자의 위치고 또 여러 환경을 봐도 너무나도 좋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평생을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신뢰가 엘리야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쌓인 신뢰.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와 참 비슷한 단어가 신뢰라는 단어죠. 그래서 두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해도 믿음을 바꿔서 신뢰를 사용하고 신뢰를 바꿔서 믿음을 사용해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잘 통합니다. 그만큼 비슷한 단어예요. 그런데 두 단어가 비슷하면서도 그런데 구분하여서도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신뢰는 믿음과 소망이 결합된 아주 좋은 단어다, 아주 멋진 단어다 라고 기록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고 그가 내가 영접하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소망이란 그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그러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 바람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믿으십니까? 조용할 줄 알았어요. 다 마음속으로 제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저는 고백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그분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기독교인들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죠.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죄사함의 구원을 이루셨는지도 믿죠.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퀘스천을 달아요. 소망을 물으면 자신이 없어요. 주의 뜻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그 소망이 꺾여있지는 않은가? 믿음과 소망은 절대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믿음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여러분과 신뢰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또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가, 신뢰하는가,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의 큰 벽 앞에 서 있을 때, 장벽 앞에 서 있을 때 꼭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넘을 만한 문제나 또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미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 될 거야, 되겠지, 뭐 어떻게든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요. 그런데 거대한 벽이 내 앞에 놓여 있고 거기서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까? 왜 난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이 일을 과연 지나가게 하실까? 내가 기다려도 될까?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질까? 이런 물음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벽을 만났을 때 이 벽이 주는, 그 장벽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인도 최고 대학인 푸네 대학 총장이기도 하고 또 인도의 국제적인 경제학자로 인정받는 나렌드라 자디브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나렌드라 자디브라는 분은 출신이 불가초 천민 출신이에요. 인도는 힌두교 카스트 제도가 아주 강력하게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가촉 천민은 가장 최하층의 그런 계급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전생에 악한 짓을 한 자들에게 그들이 다시 태어났을 때 이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명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뀌기도 참 어려운 게 이미 수천 년간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깊은 문화 속에 들어와 있어서 인도인들을 아주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은 빗자루를 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걸어갔던 그 걸음, 그건 더러운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걸 다 쓸어야 돼. 얼마나 참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또 우물에서 같이 공동의 물을 마실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먹은 물은 같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렌드라 자디브가 바로 불가촉 천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결박에 저항했습니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다. 그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치욕과 모욕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이 과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대세를 거스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들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했지만 그는 그 벽 앞에서 굽히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국제금융의 전문가, 아주 권위자가 되었고 인도의 미래를 짊어질 아주 차기 유력한 그런 경제학자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고 그가 수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낙담되고 또 이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의 깊이보다 더 깊고 더 고요한 반대되는 음성이, 목소리가 우리 내면에서 들립니다. 벽 앞은요, 현실에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 벽은 더욱 소망하는 바를 갈망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속 동기를 점검하게 되고 내 진정한 갈망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벽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벽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야 할 방향인 건지, 아니면 포기하고 멈춰도 되는 것인지, 내가 서 있을 곳이 어디인지 벽 앞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참 이런 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또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통제할 수가 없는 현실의 벽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일을 하려는 동기, 바램,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소망도 결정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 이 이야기는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를 비롯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1세대가 했었는데 그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여호수아에서 그러니까 바로 이 이야기 앞사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1세대가 홍해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광야를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2세대는 바로 이 앞에 요단강을 건너간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줄기가 끊어지고 발을 내딛었을 때 물줄기가 끊어져서 그 요단강을 건너온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 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는데 그 앞에 턱하니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그런 아주 강한 성이에요. 고고학 발굴단에서 이 여리고성의 흔적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 이 모습이 어땠느냐 약 5m 정도의 돌 성벽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한 7m 정도의 흙더미가 있었다 그래요. 약 9m에서 12m 정도의 높이가 되고 굉장히 높은 성인 거죠. 그 성벽 뒤에는 제방이 쌓여져 있어서 그 제방 위에도 이제 흙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벽과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광야를 이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서 있게 된 겁니다. 전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을까요? 성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높은 성벽을 본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높은 성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앞으로 안 가고 다시 뒤를 돌아가고 포기해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야 할 길인 거잖아요. 앞에 뭐가 있든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40년 전에 벽 앞에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40년 전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있을 때 그때 열두 정탐꾼 가데스바네아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하죠.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봤을 때는 메뚜기와 같이 초라한 존재다. 그들은 아낙 자손과 같은 강한 군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정탐꾼들은 다들 겁에 질려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다 죽게 생겼구나 이런 고백을 했던 순간이 4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정탐한 그 하루하루를 1년을 삼아서 40년 광야 시절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절망한 일을 계기로 40년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1세대에게 광야에서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교육하지 않았겠습니까? 듣고 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성벽 앞에 섰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알았어요.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이 이 성 앞이라는 것을 뒤가 아니라 이 성 앞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성은 견고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고 겁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전쟁을 보면 참 이상한 점 투성이죠. 과연 이스라엘은 싸울 줄 알았을까? 무기는 변변하게 있었을까? 그렇죠? 전술이라는 거, 전쟁의 전술이라는 거,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선제 공격이라는 건 해봤을까? 훈련된 군사가 있었을까? 뭐 정말 미스테리한 거 투성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상대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은 여리고 성편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주가 역사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어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싸우기도 전에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면 야, 이건 너희의 싸움이 아니야, 너와 여리고의 싸움이 아니야, 내가 싸우는 싸움이야, 내가 싸우는 싸움,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싸움이야,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다. 성벽 앞에서 내 힘과 영역을 벗어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 방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아, 이 순간은 주가 역사하실 순간이구나. 이 순간은 주님이 일하시는 때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하실 싸움이고 반드시 주가 일하셔서 성벽을 무너뜨리시겠구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과 능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너희는 그냥 차지하기만 해.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방법은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는 알겠습니까? 그 방법은 전혀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은 있었어요. 지나가겠다. 지나갈 수 있구나. 지나가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일하시겠구나.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민망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방법을, 야, 어떻게 이런 방법을 말씀하실까 싶은 것을 이야기하시죠. 비이성적인 방법,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매일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그렇게 6일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나중에 일곱 바퀴를 돌아서, 그리고 다 돌고 나온다면서 함성을 지르라.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상식을 벗어나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받았죠.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녀는 수가 적지요.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첫째 날 한 바퀴를 돌았어요.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 우린 도대체 뭐 하는 걸까? 난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우리는 왜 지금 성을 돌고 있는가? 부정적인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오로지 침묵으로 그렇게 하루를, 이틀을, 6일을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도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쟤들 뭐 하고 있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양각나팔을 크게 불었을 때 그 조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데 그때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여리고성,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꼭 가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꼭 무너져야 할 그 여리고성이 어떤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영혼 구원의 이름이라는 여리고성, 견고한 장벽이 있을 수도 있지요. 가족 구원, 부모님 구원, 동생 구원, 그런 영혼 구원의 문제. 또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밉지? 저 사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거지? 미움이라는 이름, 또 지침과 부침이라는 어떤 이름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내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미래에 대한 좌절, 실패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 또 실수하면 용납받지 못할 거야. 난 이제 끝장이야. 끝장난 거야. 끝난 거야. 거절, 죄책감. 이라는 여리고 성. 또 사람은 돈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어느 정도 출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시받을 거야. 성공이라는 이름, 열등감이라는 이름, 뭐 이런 이름의 견고한 성. 마음의 어떤 우울감, 불안과 우울감, 자존감의 문제. 마음의 병이라는 이름의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 어떤 여리고성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견고한 벽을, 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은 똑같아요. 내 힘과 내 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셔서 이 모든 종류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주님이 직접 무너뜨리는 그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첫째 날에는 요지부동이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둘째 날에도 그래요. 고요한 날이에요.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날의 일상도, 셋째 날의 상황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전히 견고한 벽이 그렇게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이 왔어요. 고요함이, 그 적막함이, 그 침묵이 함성으로 바뀌고 그 견고함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소망의 때, 그렇게 기다리던 날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3월에 병원에서 특별한 세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 한 청년 어머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된 건데, 그 청년의 어머님은 작년부터 암투병을 그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암이 전이가 돼서 상황이 점점 어렵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청년은 가정에서 혼자 믿음 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10년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영혼들 붙들고 기도했어요.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유, 이날 지난 3월 30일 날 청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견고한 어머님의 그 마음이 목사님 열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세례식을 거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견고했던 그 여리고성이 점점점 균열이 가고 무너지는 것 같다는 그 말에 담당 목양 전도사님과 함께 그 병원으로 가서 어머님을 뵀습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마치 다 계획이라도 하신 것처럼 세례식을 하려면 병원에서 그럴 만한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어있는 채플실을 하나님께서 또 정확하게 예비해 두셔서 어머님과 그리고 그 청년과 저와 전도사님과 넷이서만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어머님을 만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시간 싸움이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밖에 나와 계시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할 때마다 어머님이 아멘으로 믿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곧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례식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순간이라고 믿어졌어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시간, 장소, 어머님의 마음, 모든 환경을 전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머님은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 정확하게 10일 뒤에 주의 영원한 안식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구원이 그러나 임했으니 가장 소중한 복과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얻어야 할 것을 또 얻으신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청년이 지난 부모 특세 때 이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제가 곧 한 문단만 읽어드릴게요. 이후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례식 때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오랜 시간 기도한 가정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있음을, 그것이 엄마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때는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일곱째 날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지금 어느 분은 첫째 날을 지나가고 있고 셋째 날을 지나가고 있고 또 여섯째 날을 지나가고 있고, 그런데 괜찮아요. 일곱째 날은 반드시 오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날 가장 역사상 암흑한, 암흑이 가득한,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날이죠. 그날, 첫째 날, 둘째 날, 깊은 어두움입니다. 고요한 침묵입니다. 사단의 참소가 마구 들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흘이 지나고 부활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날은 빛이 임하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날로 기쁨이 넘치고 은혜와 감격이 있고 언약의 성취가 있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에게 확증하신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어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일까 아닐까, 그걸 질문할 게 아니에요. 그 여부가 아닙니다. 이루어진다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 성취될 말씀 위에서 살아갈지, 당장 현실의 변화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아무 움직임이 없고 고요하고 여리고성이 여전히 뻔듯하게 그대로 있어도 약속의 말씀 위에서 주와 함께 살아갈지 그렇지 않을지, 이게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 변화가 없는 그 순간 지치고 두렵고 참소가 들리고 여리고 사람들의 뭐 조롱이 들렸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만 혼자 두시지 않았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여호와의 궤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 행렬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궤가 함께 돌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 일에 아무 변화 없는 그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 그곳에, 여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가 견고한 벽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살아갈 힘을 여러분들에게 더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이래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현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보는 진실을 보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고요함이 끝나고 반드시 무너질 때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주를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아주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자녀들 중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그냥 절망 가운데만 있는 소망이 꺾인 이들이 참 많다. 여러분, 주님은 먼저는 여러분의 꺾인 소망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앞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현실의 벽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그 벽은 절망하고 낙심할 조건이 아니라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 더욱 분명해지는 순간이고 주가 하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의 때라는 것을. 주의 말씀은 따라가고 있는데 벽이 있습니까?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싸움이고 반드시 넘겨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오늘 꺾여진 소망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를 신뢰함으로 내가 있어야 할 주의 약속 위에, 주의 말씀 위에 있어야 할 자리를 현실의 벽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가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앞에 무너져야 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 여리고성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내 안에 자리 잡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이라는 이름의 성, 미움과 실패라는 이름, 우울과 죄책감, 마음의 병, 낮은 자존감이라는 이름, 그 밖에 무너져야 할 모든 여리고성, 현실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째 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모든 여리고성, 하나님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 그 강구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앞에 떨지 않을지어다. 현실의 벽 앞에 절망하지 않을지어다.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주여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무너뜨리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그 때가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두려워 떨지 않을지어다.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을지어다. 낙심하지 않을지어다. 주여 부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하겠나. 우리 다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꼭 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반드시 무너질 그 여리고성과 일곱째 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는 6일의 침묵, 어쩌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신뢰를 놓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에 정말 주를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큰 문제, 큰 벽이 놓여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진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실이십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 속 함께 하시는 진실이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침묵의 유기를 묵묵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대에 무너져야 할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는데 음란과 술취함, 중독과 마약, 악법과 분열과 갈등, 여리고를 도는 행렬이 되게 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모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리고 앞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벽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시에 침묵의 6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6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6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진실, 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진실을 보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행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꿔내며 거룩한 질서가 확립되며 악법이 끊어지며 모든 중독으로부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소망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꺾여 있는 소망, 무너져 있는 그 소망, 사단의 참소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현실의 벽 앞에서 그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여리고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싸우신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넘겨준다 하셨으니 그것을 보는 은혜가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곳곳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품어질 뿐만이 아니라 주가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많은 기도자와 중보자와 또 필요한 부분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남북한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로 연합되는 날, 한 나라인데 하나님 이 분열과 갈등이 다 해소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젊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남한 땅에 먼저 넘어와 있는 많은 통일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통일을 준비하는 여기 있는 남한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재정으로 인한 서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의 중심을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받으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마음껏 쓰임받는 아버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침묵의 유기를 지나가고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